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 윤영입니다. 우리 학과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 한국어,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잘 전달하고 또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의 교과목을 다 이수하게 되면 졸업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 2급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해외에서 K-POP이나 K-드라마 또 그런 한국의 영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원을 양성하는 그런 학과인데요. 아직 국어 교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한국어 교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는 국내에 와 있는 다양한 외국인, 뭐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또 해외에 나가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동안 저희 학과에서는 다양한 또 행사들 진행해 왔고요. 최근에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특히 저희가 광주에 있으니까 남도의 그런 유명한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를 직접 읊어보고 또 그 시를 필사해보고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이 그런 어려운 한국어 시를 읽고 또 감동받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할 때 정말 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광주에 있는 뭐 광주 외국인력 지원센터에 가서 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를 나누는 그런 행사도 진행했고요.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가서도 함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행사도 진행했었습니다. 또 저희 과에는 석박사 과정이 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과 또 학과에 또 저희과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수님들과 함께 세종학당이라고 지금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전 세계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학당이 있는데 200여 개 있는데 그런 세종학당의 교류 이민자들, 그러니까 국내 입국하려고 하는 그런 교류 이민자들을 위한 교재도 저희가 또 집필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KF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의 글로벌 e-school 한국어 교육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정말 많은 대학에 한국어를 전공과 교양으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정말 질 높은 한국어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자 이제 저희 학교에서 특히 우리 과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어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발해서 해외에 특히 신남방, 신북방, 뭐 아제르바이잔, 또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또 태국 이런 곳에 저희가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도 이번에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작년부터죠. 연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 또 우리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는 요즘 뭐 굉장히 초연결 사회고 또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인문학적인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돌아보고 또 이런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는 사회에서 인문학과의 융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제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인문학적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연구인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 강좌도 진행했습니다. 뭐 신화를 읽어내는 신화 리터러시라든지 또 여러가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읽어내는 방법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그런 어떤 시민 강좌도 기획했고요. 특히 올해는 뭐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미디어가 발달한 현 사회에서 미디어에 접근하는 방법,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그 미디어를 생산해낼 줄 아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또 디지털,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또 정체성, 자신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문맥이 요즘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체성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또는 다문화 리터러시, 이런 다양한 리터러시 강좌를 연구해서 또 저희가 시민 강좌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인문학적 리터러시 관련 교육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개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도 이런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직접 좀 면대면으로 다양한 뭐 동구, 광산구, 북구, 남구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좀 의미 있는 또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이런 리터러시 교육을 실제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교감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런 일고 상황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런 시민 강좌를 이번 연도, 올해, 내년 초까지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쌍방향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희가 더 풍성한 어떤 내용으로 또 여러분에게 시민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